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 야자수 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자수 잎을 다 그리기 전에 이 얇은 나뭇잎부터 먼저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자수 잎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얇아졌다가 굵어졌다가 자 끝부분에는 이렇게 얇아지는 이런 야자수 잎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인맥을 여기 그려놨죠. 자, 인맥을 먼저 그리시는 겁니다. 자, 인맥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인맥 그릴 때는 힘을 빼서 조금 흐리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굴곡이 있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너무 잎이 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굉장히 잎이 딱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휜 곡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 중심이 되는 곡선, 남은 인맥이 있으니 이 인맥을 보면서 자 천천히 한번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가 요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여기가 다시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그려볼게요. 밑에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갈수록 다시 좁아지게. 그래도 이 인맥이 있으면 조금 그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잎을 그릴 때 인맥을 먼저 한번 기준을 그려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쪽 방향을 그렸으면 반대 방향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 그릴 때는 자 또다시 인맥을 그릴 건데 방향이 아래에서 위나 위에서 아래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잎을 그리실 때 자 여기 끝에서부터 점점점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여러 번 선을 나눠가면서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여러분들이 쉽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우리 간격을 보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자 이렇게 얇은 잎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똑바로 된 잎은 어떻게 그릴까요? 자, 위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잎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야자수 잎을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잎이 구부러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요. 이런 형태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잎이 자 구부러진 모양을 그릴 때도 인맥을 자 흐리게 한번 그려줍니다. 이때 인맥은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 꼭 흐리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자, 이 다음에 잎의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나와 가까운 부분을 먼저 그려줍니다. 요 인맥에서부터 나와 가까운 부분, 이 앞쪽을 먼저 그려줄 텐데 자, 여기는 똑같고요. 자, 이 부분 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팔자로 꺾이게 그려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부분은 똑같이 시작했다가 자, 넓어졌는데 다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분의 1 지점에서 꺾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이 뒷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뒷부분은 자, 똑같이 굵기가 똑같이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끊었어요. 이어서 그리지 마시고 자, 여기 끊을 위치에서 조금 내려옵니다. 자, 인맥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내려오시고 이 부분에서 얇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면이 되고요. 이 부분이 뒷면이 되는 겁니다. 인맥 또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여기서 잠깐 사라집니다. 트위스트 돼서 사라졌다가 여기서 살짝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처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사실 가상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흐리게 그리신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향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인맥이 되는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앞부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다가 자, 이 정도에서 다시 꺾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자, 어때요? 그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이 방향은 쉬웠는데 이 방향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거꾸로 먼저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뒷부분도 자, 이렇게 넓어졌다가 점점 다시 줄어들어서 멈춤. 그 다음에 인맥 여기 우리가 그려놓은 거를 건너뛰어서 약간 밑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인맥은요. 자, 가운데로 이렇게 그대로 가시고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잠깐 없어졌다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짝 앞면과 뒷면을 한번 구분해 보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색을 칠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색을 칠한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앞면이고 이 부분이 뒷면. 자,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다양한 모양들을 가볼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혼자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그리지 마시고 한번 제가 그려놓은 걸 한번 따라서 먼저 그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두고 그대로 보고 한번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자수 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자수 잎을 그릴 때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가운데 여기 줄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줄기를 먼저 자, 이렇게 그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에 긋기 힘드시면 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곡선도 휘어지지 않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시면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자수잎을 그릴 때 자, 방향을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잎들이 만세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가 조금 짧고 밑에가 길게 잎자리를 이렇게 작아졌다가 점점 퍼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잎을 하나씩 먼저 그리지 마시고 인맥을 먼저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이렇게 그려주고 두 번째도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똑같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도 마시고 이렇게 약간 곡선을 다양하게 구부러뜨리면 돼요. 어떻게 휘든 잘 그려주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자, 처음에 잎의 인맥은 짧고 자, 위로 만세를 하는 방향으로 그려주시고 여기 나가는 위치도 똑같이 한번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주는데 약간 방향도 이렇게 틀어주시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이렇게 입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입도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도 그려주시고 여기는 한 번 더 방향을 확 틀어서 구부러지게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은 잎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맥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겹쳐서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잎은 다양한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잎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좀 더 이제 약간씩만 어긋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잎을 그리다 방향을 바꾸셔도 된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번 이렇게 트위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도 좀 더 이렇게 겹쳐지게. 자, 세 번째까지 한번 확 겹쳐지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펴지는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또 여기도 하나 더 그릴까요? 자, 마지막으로 입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붓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맥을 다 그렸으니 여기서 잎을 하나씩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자, 좁게 했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게 여기서부터도 다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면서 인맥을 중심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계속 똑같이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그리다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꺾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꺾으셔도 돼요. 꼭 이렇게 스케치한 그대로 안 그리셔도 괜찮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애자순잎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 겹친 부분이 또 생기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겹쳐서도 그려줍니다. 또 여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점 밑으로 갈수록 잎의 크기가 커지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그리셔면 더 좋아요. 그러야 여러분들이 더 생동감 있는 나뭇잎이 그려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를 찾아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준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먼저 앞부분을 그려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 야자수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맥도 우리가 살짝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잎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인맥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욱 야자수 잎이 예쁘게 그려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줄기를 조금만 더 굵게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야자수 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채색 도구를 가지고 색을 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연필을 살짝 명암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명암을 넣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명암을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필뿐만 아니라 색연필, 수채화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채색 도구로 예쁘게 칠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또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